Times. 네, 울트라 헤비 에이지드입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울트라 헤비예요. 뭐 이제 잘 아시겠지만 제일 랠리기 덜 된 게 울트라 라이트, 그 다음에 라이트, 헤비, 울트라 헤비 이렇게 네 종류잖아요. 울트라 헤비는 그냥 딱 봐도 작살이 나 있습니다. 작살. 그냥 뒤에 딱 봐서 야 저건 쓰레기야? 라고 이게 나오면 울트라 헤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앞에서 보면은 여기는 뭐 멀쩡한 것 같은데? 헤비인가? 아는데 그냥 바로 울트라 헤비네 이렇게 네 되는 거죠. 정말 뭐 묻을 것 같으면 울트라 헤비가 맞습니다. 예,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울트라 헤비를 진짜 열심히 해놓으면 실제로 약간 묻어 나오기도 합니다. 예. 오늘은 괜찮네요. 네, 울트라 헤비 에이지드 시리얼 넘버 932832 모델이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했었던 59 울트라 헤비만 모아봤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많아요? 많아요. 2022년 8월에 했었던 59 레스폴 스탠다드 킨드레드 버스 울트라 헤비 에이지드 92871. 네, 요게 1380이었고요. 지금 보면 1380, 1610. 1450 이러니까 딱 중간 정도 영역으로 보시면 돼요. 싸면은 1400 살짝 언더, 비싸면 1600 오바 이렇게 되는데 오늘은 1450이니까 그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 처음 나왔었던 59 킨드레드 버스트 83, 이거는 로데오 랠릭이었는데 선생님이 이제 이거는 로데오 선수가 하는 것 같다, 아, 프로파일링 그렇게 해주셨고요. 기타로 말을 타자. 외관은 렐릭, 사운드는 리마스터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1600이 넘었던 거 레몬 버스트 울트라 헤비 에이지드 1611만원 이건 81점, 가성비가 99였는데도 81점이었어요 PS 하지만 뭔가 있다. 야, 저는 그 Far Beyond the AI, AI로는 절대 낼 수 없는 감성이다. 이게 진짜 AI한테 야 헤비 렐릭 해봐 하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게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뭐가 예쁘게 까져 있는지 AI는 알 수가 알 없는 수가 영역이죠. 네. 그리고 선생님이 알수록 오묘한 머피랩의 세계 이 네 얘기를 처음으로 했던 네 게 그 다음 거 2023년 11월에 했던 거고요. 네. 저는 컷샵과 렐릭의 존재 이유 79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1453만원 기타가 좋아요? 그렇습니다. Made in USA. 전장 99cm, 무게 3.85kg. 야, 이게 좀 가벼워요. 가볍고 비싸면 센치당 단가가 더 비싼 거죠. 거의 뭐 이거는 그람당 뭐 단가가 1인분에 70만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굉장히 비쌉니다. 심지하다. 네. 두께는 49에 53 정도. 아치 다 보실 수가 네 있고요. 이렇게 조금 나왔죠. 12프레트 뜨는 82mm입니다. 투피스 피겨드 메이플탑에 원피스 라이트웨이트 마호가니 바디. 웨이트 릴리프 안 들어가 있고요. 머피랩 에이지드 니트로 셀룰로스 라커 피니쉬. 마호가니 넥에 50스 라운디드 미디엄 C쉐입네. 클러슨 싱글라인 싱글링 튜너. 나일론 노트 42.85mm. 스트링 게이지는 010입니다. 인디언 로즈우드 지판 사용하고 있고요. 지판 공열 반지름 305mm. 스케일 길이 629mm. 22 오센틱 미디엄 점보 프레스에 커스텀 버크 알리코 3 마그넷 2개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2볼륨 2톤 CTS 500K 오디오 테이퍼 포텐셔미터에 페이퍼인 오일 캐퍼시터 3웨이 픽업 셀렉터고요. ABR1 라이트웨이트 알루미늄 스탑바 테일피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레몬 버스트 색상. 바로 한번 사운드 들어볼까요? 아니 사운드 들어보기 전에 이건 프로파일링 한번 할게요. 울트라 헤비니까 이거는 향수 같은 냄새가 나요. 향수 이제 로션 뭐 이렇게 남성 로션 스킨 로션 같은 냄새가 나니까 이건 좀 점잖은 분이 쓰던 기타 같아요. 점잖은 분이 쓰던 그러니까 기타다? 미국 하원 의원이 쓰던 거 같아요. 하원, 상원은 아니고 또 하원이야? 하원 의원은 상원과 계속 싸워야 되니까 에. 좀 야당 하원 의원이 있어. 아~ 투쟁할 때도 좀 상원하고 싸울 때도 들고 나가고. 아 그렇군요. 집무실에서 뭐 기타도 치고 그래갖고 막 그 상원에서 뭐 이렇게 서가 안 해주면 이거 들고 나가고 막 이러고 아주 급진적인 하원 의원 기타. 그렇군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약간 그 좀 급진적인 하원 예, 의원이 예. 여러 가지 도구로 사용하는 여러 가지 도구 하다가 뭐 집무 볼 때 뭐 온갖 걸 다 하는 거야. 아, 막 이거 막 이걸로 방탄국회도 쓰고 방탄국회도 뭐, 쓰고 뭐, 예. 육탄국회도 예, 쓰고 뭐 동물국회도 쓰고 뭐 예, 다 뭐, 쓰는 거죠. 뭐 하원 의원들 다 이렇게 넥타이 메고 그 상원한테 저거 하면 막 밖으로 확 나가잖아요. 한 몇백 명이 쫙 네. 나가잖아요. 그때 막
이거 막 들고 나가고 막. 그렇군요. 아까 처음 시작은 점잖은 분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점잖지만 좀 이렇게 투쟁 의지가 있는 분이. 알겠습니다. 네. 어 그러네요. 공화당 쪽은 아니고 약간 민주당 쪽 하원이라고 해야 되겠군요. 네. 네. 젊은 사람. 알겠습니다. 50대 미만. 50대 미만. 네. 50대 미만이 좀 급진적인. 네, 급진적. 점잖아 보이지만 알고 보면 굉장히 행동력이 강한 미 하원 의원. 네, 행동 젊지만 급진적이고 미 하원 의원인데. 그 히스패닉일 수도 있어요. 다혈질이잖아요. 굉장히 예, 디테일하군요. 예, 알겠습니다. 예. 하원 의원 기타 예. 네, 잘 들어봤습니다. 아 뭐 그런 거 같네요. 네, 네. 얘기 듣고 보니까 예. 아, 그런 거 같아요. 네. 이게 그 어떤 그 하원 의원 겉으로는 조금 그래도 점잖아 보이나 사실 알고 보면은 뒤에 엄청난 행동력. 그 내가 저 달고 달았죠. 우리 할아버지가 캘리포니아로 이사 와갖고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데. 아 그런 느낌. 사원이 뭐 이렇게 뭐 하는. 아 그렇군요. 숨겨진 상처. 네, 숨겨진 상처들. 알겠습니다. 네, 사운드 들어볼게요. 하원 의원 기타. 사운드 참 좋네요. 아 얘 뭐가 있어? 뭐 있네. 막판에 뭘 뿌린 거야? 막판에 뭐가 있어? 들었는데 한번 쳐보시죠. 어 그러게요. 예, 클린톤으로 치니까 참 좋습니다. 굴러. 야, 신 조절 잘 되죠. 좋네요. 정말 짝, 커스텀 샵은 네. 이 치는 재미가 네. 있네요. 짝짝 달라붙습니다. 야. 좋습니다. 또 역마샬. 마샬 그러니까 좀 크런치보다 조금 못한 톤인데 어이 자꾸 치고 싶어지네. 아. 이제 이걸로 이제 누가 노래를 부르고 드럼을 치고 베이스 치고 백킹을 한다 죠. 이렇게 치시면 돼요. 백킹 요 정도면 딱 돼요. 맛깔나게 낡은 예, 사운드가 예, 나요. 반 크런치. 예, 반 크런치. 반 클러치 말고. 반 크런치에서 어떻게 이런 소리가 나요? 아, 좋네요. 그러니까 뭐 이게 투자를 하셨으면 뭐 이펙트 사용하지 마시고요. 그냥 800이나 900에다가 꽂고 반 크런치. 반 크런치 놓고 저거 하시다가 저도 아까 클린을 치는데 뭐 딱히 게인을 예, 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생각이 안 들어요. 예. 그 주얼리스트랑 레드락 뛰어넘을까요? 그럴 순 없으니까 들어보겠습니다. 아 이거 참 경박스럽게 밟아보겠습니다. 경박스럽게
야, 좋다. 네. 너 기가 막히네요, 진짜. 그거 해봐야죠. 이 코드 자꾸 쫙 치기. 네. 밸런스를 어떻게 맞췄을까? 그 안 뭉거르 안 뭉개지는 밸런스를 어떻게 맞췄는지 기가 막히네. 형 어떻게 소리가 외관 같지? 그니까 맛있게 낡았어요. 맘 놓고 치셔도 됩니다. 맘 놓고 안 무너져. 맘 놓고 풀 코드 그냥 네. 막 치셔도 막 됩니다. 치네, 막 치네. 네. 야, 야, 진짜 좋네요. 이거, 야, 진짜 좋네. 이걸로 그러니까 이걸로 막 이걸로 막 이렇게 막 이런 거 하지 않으셔도 그냥 와 너무 야 좋다, 그냥 취미로 통기타 하시는 분들이 에. 그냥 원래 치는 대로 그냥 칼립소 치면 에. 인생 연주 나오게 칼립소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멋집니다. 네, 닐 형이 왜 깁슨 치시는지 아시겠죠? 이제? 네, 좋네요. 네, 멋진 사운드 잘 들어봤고요. 와, 기가 막히다 진짜. 반주에 묻혀서 들어보겠습니다. 반주는 선생님이 약간 지금 하셨던 그런 칼립소 느낌의 영감을 받아서 대보름도 근처니까 저희가 네. 달아달아 한번 또 달아달아 3, 4
진짜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 진짜 네, 마지막에 완전 네, 미친 달 루나틱 같은 연주 잘 들어봤습니다. 아, 이게 진짜 아 그거 저 한 줄 평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닐 영이 왜 깁슨 쓰시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닐 영이 왜 깁슨 쓰는지 아시겠죠? 저는 대단한 머피랩 리스펙 대머리. 대단한 머피랩 리스펙. 네. 대머리. 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 기록을 해놔야 될 것 같아요. 그 저 우리 일지에다가. 예. 대머리가 뭐야? 뭐 나중에 1년 지나면 대머리? 제가 써놓습니다. 이게 한 살 먹으면서 한 살 먹으면서 기억력은 점점 감퇴되고. 저희는 이거 없으면 리뷰를 못 한다. 여기 누가 이거 털어가지 우리 버즘이 막 이거 기어 타임즈 말하는 거야. 아니 지금 21세기 그 컴퓨터의 시대인데. 네, 진짜 노래방 저기, 책이 지금 여기 몇 권인지 아세요? 깁슨 팬더는 브랜드별로 벌써 세네 권씩 있으니까. 세네 권씩 있습니다. 네. 뭐, 그렇습니다. 뭐 커스텀샵 따로 있고 그거 따로 있고 오구 따로 오구 따로 만들어야 될 거. 책이 파일이 막 터져 나가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7, 가성비 9, 편의성 16, 디자인 18, 총점은 80이고요. 저는 사운드 36, 가성비 9, 편의성 16, 디자인 19, 총점 80, 평균 80입니다. 네, 결국에는 또 80을 받아가네요. 네, 대단한 머피랩입니다. 1450만원. 역시 대단한 머피랩 리스펙. 네, 리스펙. 대머리. 대머리. 네, 이렇게 점수를 잘 받아갔습니다. 닐영 형님도 머리 다 빠졌어, 이제. 깁슨 쓰니까 대머리 되고.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누가 사요? 아니 스콜피언스는 다 빠졌는데 아, 쌍깁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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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대라서 빨리 빠지나? 알겠습니다. 깁슨 대단해 리스펙트 머리였다. 아야. 네 여러분 대머리와 깁슨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네, 또 뭐 우리 골드 색상이랑 서스틴이랑 아무 상관 없듯이. 네 그렇습니다. 네, 깁슨과 아무 상관 없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더 멋진 기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깁슨 USA와 커스텀 샷까지 이어진 시즌 아, 너무 재밌었습니다. 재밌습니다. 네 여러분 뭐 지금 아직까지 1월인데 새해 원하시는 바 다 이루시고 새해에는 꼭 돈 많이 버셔서 비싼 기타 사시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